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호주 안에는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꼭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이제 에이시안에 대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이제 백인과 이제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무슬림과 무슬림이 아닌 그런 이제 인종 간의 종교의 차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제 인종차별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 또한 이제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제 한 인종의 이제 나쁜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한 인종의 같은 그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논리에는 맞지 않으나 그냥 일반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인종을 이제 약간 꺼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인종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더 극심화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호주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쉐어를 이제 한 집에 여럿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도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플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문을 밖에서 쾅쾅쾅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자다 깨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문을 잠그냐고 이거 문 잠그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다혈질적이고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때 보고 정말 좀 제가 많이 화가 났었고요. 한 번은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 시티에서 택시를 혼자 타게 되었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인도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몇 마디 이제 인사를 주고받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먼 거리가 아니어서 이제 금방 내리는 거였는데요. 내릴 때쯤에 이제 그분이 자기한테 한국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대충 거절했는데 나중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이 택시에서 내려주지 않겠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막 거의 많이 돈을 있었지만 이제 또 기억나는 돈은 거는 제가 제가 멜번에 살때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멜번에서 쇼핑센터 안에 이제 수유실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수유실이 호주는 이렇게 개인 개인 방마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튼이 살짝 닫힐랑 말랑 하는 곳이 있어서 아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열었는데 그 안에서 그 이제 이슬람 남자분이 거기서 수유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문을 다시 닫고 나온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유실, 기도실이 필요한데 이제 기도실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수유하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리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종교에서 중요하더라도 거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종교인이지만 이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전에 영상, 호주 역차별에 대한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는 것은 저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특정 인종에 대한 이제 편견을 심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서로의 인종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더 인종 차별이 발생하기 쉽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호주의 백인들한테 당한 뭐 인종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뭐 그렇게 이것은 인종 차별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인종차별은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인종차별은 저는 겪어보지 않았고요. 제가 뭐 겪었던 것 중에서는, 리테일샵 같은 데 가서 옷을 사고 계산을 할때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 앞에 백인하고는 이제 막 웃으면서,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막 웃으면서 계산하면서 막 수다를 막 떨었어요. 막 수다를 떨고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옷을 올려놓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뭐, How are you? 하면서 인사를 해도, 이제 갑자기 무표정으로 싹 바뀐 다음에 금액만 말하고 계산을 하고 탁 옷을 던져준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인종차별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이제 씁쓸하죠. 그런 경우에 아, 이 사람이 그냥 불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호주에서 겪은다면 이거 지금 인종차별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시티에서 워킹 때살때뭐 겪었던 뭐
위에서 떨어지는 침 맞기 아니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거나 이제 제가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지나가는 차에서 뭐 욕을 한다던가 뭐 야유를 한다던가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일들은 사실 그런 일들은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타겟을 딱 정하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서있다가 뭐 차에서 던지는 계란을 맞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인종차별인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의 장난인지를 이제 분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이제 단언하지는 않을 건데요. 뭐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은 이제 어느 나라나 어디든 완벽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인종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저의 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거나 하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 호주 이야기를 많이 올릴 건데요. 이제 저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